자, J1 인턴이 귀국하지 않고 H1으로 변경 불법인가요? 대답은요? 불법은 아니다. 그죠? 네, 불법은 아니다. 미국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럼 어서 싫어한다? 국무성에서 싫어한다.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꾸실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2년 룰이 걸려 있으면 웨이버를 먼저 해야 돼요. 2년 룰 웨이버를 먼저 하고, 웨이버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H1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를 보고 혹시 2년 룰이 걸려 있는 분들은 사전에 빨리 웨이버 신청을 해가지고 웨이버를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되고, 보통은 요즘 웨이버가 잘 뭐죠? 2년 룰이 안 걸려 있으니까 그냥 진행을 하시면 돼요. 불법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게 너무 많아지면 여러분들을 그 스폰서한 그 국무성 기관 있죠? 예, 스폰서 회사 뭐 CNET도 있고 무슨 인트럭스도 있고 뭐 여러 회사 있잖아요. 뭐 CICD도 있고 뭐 이런 회사에서 이제 워닝 사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랑은 상관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들이 뭐 돈을 많이 받고 했었는데, 그들도 사실은 크게 뭐막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국무성에서는 룰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0.3% 이내를 줄여라.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규정이죠. 1,000명 중에 3명만 H1 하라는 거는. 근데 이제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잘 하시면 되겠고요. 넘겨볼게요.